소헌왕 후 조선의 제4대 왕인 세종대왕의 왕비이며 문종과 세조, 안평대군 등 세종대왕의 파남 이녀의 어머니이자 단종, 예종, 덕종의 할머니이다. 본관은 청송심씨로 청천부원군 심원의 큰딸이다. 세종보다는 2살 연상으로 1408년, 태종 8년. 태종의 삼남 충령대군과 혼인하여 경수공주에 봉해졌다. 1417년, 태종 17년. 경수공주에서 삼안국대 부인으로 다시 책봉되었다. 당시 세자이던 양녕대군이 폐위되고 충령대군이 왕세자가 되면서 세자빈이 되어서 경빈으로 봉해졌고 곧 왕비가 되었다. 세종이 왕이 되고 세종의 장인이자 소헌왕 후의 친정아버지인 심호는 영의정이 되었다. 청송심씨 가문은 세종의 어머니 원경왕 후의 여흥민씨 가문과 더불어 고려 말 강력한 권문세족이었다. 소헌왕 후의 외할아버지 심덕부는 최무선과 함께 진포대첩을 지휘한 전쟁 영웅이다. 위화도 회군 때 조민수, 이성계 바로 다음가는 존재감을 지녔다. 그의 동생 심원부가 이재현의 제자였으며 심원부의 삼남 심천식이 정몽주의 제자라서 군부와 정계에 폭넓게 영향력이 있었다. 게다가 다른 형제들은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청송심 씨는 태조 이성계는 물론 태종 이방원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권력이 비대해져 반드시 견제해야 했던 가문이었다. 다섯째 아들인 심호는 소헌왕 후의 아버지이며 세종의 장인이 되어 세종의 어머니 원경왕 후의 외척인 민무휼과 사돈을 맺고 세력을 확장해 나아갔다. 태종은 왕위와 거리가 먼 충령대군의 처가로 문무의 영향력이 깊은 권세가를 지명했는데 셋째가 왕이 되는 상황이 되면서 고민에 빠졌다. 자신을 이어 임금이 될 충령의 외척이 너무나 강력했던 것이다. 태종은 명분상 소헌왕 후의 아버지 심훈을 영의정에 임명하고 그를 세종의 즉위를 명나라에 알리기 위한 사은사로 보낸다. 심호는 국경을 넘어 평안도 의주에 도착하자마자 사약을 받았다. 이때 심혼과 정치적 라이벌인 박은이 숙청의 실무를 주도했다. 심혼이 형을 받기 전 반남 박씨 집안과 혼인하지 마라 라고 유언을 남겼다는 야사가 전해진다. 심호는 강상인 사건으로 처형당했는데 태종은 세종이 즉위한 뒤에도 군권을 자신이 직접 행사했다. 군부에 대한 영향력을 절대 놓지 않으려 했는데 참판 강상인이 태종의 허락도 없이 군사 업무를 주상인 세종에게만 보고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일을 진행시키는 사태가 발생했다. 태종은 상황인 자신을 모욕했으며 왕명 없이 함부로 군을 움직였다는 누명까지 씌우고 가혹하게 고문을 하여 심혼과의 연관성을 억지로 자백하게 하였다. 강상인은 거열형, 심호는 사약, 그리고 이관과 심정도 연루시켜 참수했다. 이 사건으로 심혼뿐만 아니라 심혼의 형제들과 자식들 모두 귀양을 갔고 심혼의 아내와 자식들은 다행히 살아났지만 변방의 관노로 전락하거나 관로가 막히는 등 가문이 완전히 풍비박산났다. 이들은 태종이 1422년 세종 4년에 사망한 뒤에야 사면되었다. 숙청을 진행했던 박은과 유정현 등은 역적의 딸이라 하며 소헌왕후를 폐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에 호응하여 의금부가 소헌왕후를 폐하자고 청하였으나 하지만 태종은 평민의 딸도 시집을 가면 친정 가족에 연좌되지 않는 법인데 하물며 심씨는 이미 왕비가 되었으니 어찌 감히 폐출하겠는가? 경들의 말이 옳지 못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를 물리쳤다. 이후에도 조말생, 원숙, 박은 등이 역적의 딸을 중궁으로 들 수 없다고 여론을 조성하고 다녔으나 태종은 서경에 형벌은 아들에게도 미치지 않는다 하였으니 하물며 딸에게 미치겠느냐?
라며 이들을 물리쳤다. 소헌왕후는 조용히 내명부를 통솔하다가 세자빈, 휘빈 김씨의 미신 사건, 순빈 봉씨의 사건이 연달아 터지자 두 세자빈을 질책하기도 하였다. 실록에는 자애로우면서도 기강이 엄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세종 8년 한양에 큰 불이 났을 때에는 당시 강무라는 사냥 겸 군사훈련을 참관하기 위해 지방으로 떠난 세종과 세자를 대신하여 큰 화재를 직접 지휘하여 진압하였다. 소헌왕후는 당시 금성대군을 임신한 만삭의 몸으로 현장을 지휘하였는데 세종이 미리 자신이 없는 사이에 환란이 발생하면 중전의 지시에 따르라는 명을 내렸으므로 황희를 비롯한 신하들이 모두 지휘에 따랐다고 한다. 태종이 죽은 이후 세종은 시문의 죽음에 대해 재수사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종은 시문 사건을 주도한 류정현을 따로 불러 좌의정으로 임명한 후 중대사마다 그의 의견을 참고했다. 소헌왕후는 말없이 불교에 심취했다고 한다. 시문의 가족들은 이후 태종이 죽고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나서야 복권이 될 수 있었지만 시문은 복권되지 못했고 이후 시문의 외손자인 문종이 왕에 오르고 나서야 이전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다. 소헌왕후는 말년에 질병에 시달려서 자주 피접을 나갔다가 1446년 세종 28년 향년 52세로 차남 수양대군의 사저에서 눈을 감았다. 수양대군도 어머니 소헌왕후에게 효자로서 가진 효도를 다하였다고 기록되었고 둘째 며느리인 정희왕후도 시어머니 소헌왕후에게 총애를 받았다.